고객님 지난 대출 이자가 연체 중이세요. 잘못 들었습니다. 토익 몇 점이야? 네, 토익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. 학점? 평점 2.1. 아! 평상? 너 꿈이 뭐야?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. 저기요, 이거 제 명함입니다. 족구하고 앉아있네. 죄송한데 족구 하세요? 하세요? 공을 세게 찬다는 느낌보다는 발 아래 그냥 공을 툭 갖다 댄다는 느낌만으로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. 안나 씨도 너가 체육대회 나와서 공 차는 모습 보고 싶어 할 거야. 체육대회 때 보자. 저도 끼워주십시오, 선배님. 아니, 안나 씨!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? 난 오빠가 민이 이겼으면 좋겠어요. 나 20kg 뺐어. 다시마만 먹어. 딴 건 안 먹고? 다시마만 먹어. 누나 간신 끌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. 네,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. 네, 족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후문 주차장에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. 족구하지 말아요. 여자들이 족구하는 복학생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요? 뭘 믿고 그렇게 낭만이 흥건하냐. 청춘이 영원할 것 같지.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. 기운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. 너 괜찮겠어? 너한텐 족구가 뭐냐. 재밌잖아요. 학생이 지금 족구를 시작했습니다. 너 골프나 치지 마, 이 자식아.